맛없대. 마늘. 매워? 어우, 시급했어요. 안녕하세요. 소포입니다. 마늘이 점점 연기로 가고 있습니다. 마늘 비대기. 구근이 이제 커지는 시기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늘을 크게 키우는 방법,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. 보면은, 이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빼먹은 게 있어. 엄청 컸네. 다 끊어졌는데, 이렇게. 그러게. 죽은 것 봐. 와, 이거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? 쫑 제거해줘야 되는 거. 그리고 미량요소, 복합비료 같은 거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뿌리로, 이렇게 이제 구근 비대 촉진제,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 하고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가 오고 난 다음부터 한 10일 동안 비 소식도 없고, 그 땅이 되게 메말른 것 같아요. 한번 보여줘봐. 이렇게 땅이 옆에도 그러고, 이봐. 물기가 하나도 없어. 마늘 뿌리가 이렇게 나오네. 어머. 마늘 뿌리야? 이 안에도 보면은, 이렇게. 이봐, 흙이, 이게 메말랐어. 진짜 말랐다. 지금 한창 이제 커야 되는 시기인데. 수확을 한 달 정도 남겨뒀는데, 뿌리가 커지는 지금 시기. 이때는 물을 줘야 돼요.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한번 물을 주고, 10일 후, 5월 30일이나 6월 1일, 이때쯤에 물을 한 번 더 주고, 이제 물을 끊을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해서 물을 이제 공급을 딱 중단하고 나면은 저장성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렇게 단단한 마늘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미량요소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까지죠? 쫑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10일 간격으로 두세 번. 우리는 그럼 몇 번 줬어? 우리는 두 번. 이제 한 번만 더 주면 되는 거네. 두세 번이니까 이 상태 봐서 굳이 뭐 이렇게 그냥 그 세 번을 막 채울 필요는 없는 거지. 세 번을 꼭 채울 필요 없이 그냥 상태 봐. 두 번 혹은 세 번 이런 거지. 세 번이에요. 이게 아, 그래 그래. 한 번만 줘도 돼. 아, 내 마늘이 크면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는데 가운데 평균 두 번만 하게요. 그럼 지금은 이제 살충제 이런 거는 안 할 때야? 살충제는 이게 상태 봐서 어떤 때 보면 지금은 없는데 어떤 때는 이런데 여기를 벌레가 갉아먹은 자국들이 있어요. 걔네들은 뭐 파밤나방 뭐 그런 애벌레들이 갉아먹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량요소 그런 영양제를 뿌릴 때 그런 이제 살충제 마늘에 등록되어 있는 파밤나방 살충제 RGO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주고 섞어서 뿌려주면은 예방도 되고 영양제도 주고 한꺼번에 해줘도 돼요. 그럼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지, 수확할 때. 한번 뽑아볼까? 얼마를 컸나? 뽑아볼까? 큰 걸 뽑아야 되지, 그럼. 우와. 좀 뭐 한 건이 낚았긴 한데. 아유, 좀 뽑아봐. 어머! 우와.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렇단 말이야? 이봐, 내 손. 야, 마늘 밑 야. 우와. 잘 들었는데? 훨씬 더 클 수 있는 게, 이봐봐, 줄기 봐. 우와. 내 손가락 말대 굵기보다 커.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.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과예요. 앞으로 해온 방제도 잘하고, 영양분도 잘 주고, 쫑도 뽑아주고, 여기 이제 끝에 살살씩 노랗게 변하는 게, 그 이제 미량요소들, 영양제, 이런 것들을 줘서 영양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, 얘가 지금 한창 커지고 있으니까, 오늘 딱 물주기가 좋아. 땀도 말랐고, 크는 것도 확인했고. 근데 한번 까볼까? 안에는 지금 이게 쪽이 나오고 있나? 쪽이 나왔지. 나왔어? 깨끗하다. 뭐 이게 주면 되잖아, 이렇게. 되네? 해봐. 얘는 대가 너무 튼튼해. 그러니까 너무 굵다.
우와, 쪽은 다 나눠지고 이제 단단해지기만 하면 되네. 더 크면서. 그치. 오, 우와. 쪼개지지도 않아? 오, 너무 단단해. 이게 이런 게, 아, 잠깐만 보여줘봐. 요런 게 마르는 건가? 아니, 이 마르는 게 아니고 커지지. 아, 요런 게? 그리고서는 이제 뽑아서 말리면은 얘가 껍질이 되는 거지, 진짜 바늘 껍질. 몇 쪽이야? 6개 돼, 7개. 7개 막 그렇게 돼도 얘가 원래 마늘 통 자체가 크니까. 그니까. 마늘이 커. 지금 아직 한 달 남았는데 한쪽이 이만해요. 이건 더 크다. 맛있나? 먹어보게. 아, 맛없대. 마늘. 매워? 마늘인데. 아직 그 부드럽잖아요. 햇마늘, 풋마늘이라고 하나? 풋마늘이어도 맵긴 맵네. 매워? 마늘 향 이런 것도 나? 근데 좀 더 연글해야지 이제. 마늘 맛 같은 건 더 진해질 것 같고. 오, 매운맛은 쏠찬 있네. 지금 매운맛만 있어? 식감 좋다, 야. 오, 매워. 오, 매워. 좀 부들부들하지? 부들부들하고. 난 안 먹어볼래. 부들부들하고. 그런데 어우, 맵다. 오. 와, 지금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진짜 상태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. 오, 매운맛 좀 봤네. 어우, 시급했어요.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. 왜 이렇게 맵지? 너무 매운 거 아니야? 오, 여기가 뜨끈뜨끈해. 어떻게 물 좀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희 마늘이, 우와, 이게 잘 크겠습니다. 홍삼 마늘. 지금 요거 크면은 완전 특대 사이즈 나올 것 같아. 오, 좋아. 얼른 더 잘 크라고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흠뻑 주려고 이렇게. 그렇게 한참 줘야 되겠네, 그렇게 주려면. 한참 줘야지. 다른 방법 없어? 없습니다. 안 그러면 분소호수가 있어야 되는데, 분소호수를 쓸만한 모다, 물, 샘 이런 게 없으니까.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. 이렇게 해가지고 물 줘야지. 제가 물 주고 있을 동안 계속 보고 계세요. 끝날 때까지. 저 끝날 때까지 퇴근 못 하신가? 양파가 바로 있으니까 양파도 같이. 이렇게 주면은 양파도 같이 이제 커지고. 저 홍삼 마늘 수확이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.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마늘이 땅속에서 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이때 꼭 해줘야 될 것들이 마늘종 끊어주고 계시죠? 간혹가다 빠진 게 있으니까 이거 마저 다 끊어주시고, 그리고 조금 더 상품성이 좋은 이런 마늘을 수확하고 싶으시다면 미량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뿌리로 부근 비대 촉진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큰 상품성이 좋은 마늘을 수확할 수가 있고, 또 하나는 물주기입니다. 물. 땅이 많이 메말라 있어요. 그래서 땅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오늘 물을 한번 주시고, 그 열흘 후에 한 번 더 물을 주시고, 저희는 딱 두 번 열흘 후에 물 주는 걸 끝으로 저장성 돼서 더 이상 물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고 나면 6월 20일 날 딱 수확을 해갖고 그때 알이 큰 마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궁금하시죠? 네, 궁금해요. 저도 궁금합니다. 얼마나 클지. 자, 이렇게 시원하게 목욕을 딱 시키고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